황금 연휴를 맞이해 여행 떠날 계획들 세우셨나요? 혹시 항상 가던 곳이 아닌 새로운 여행지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봄 관광 주간을 맞이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하고 알뜰한 여행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한 여행의 출발지는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우, 바다 여행의 동반자죠. 갈매기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보는 갈매기들에게 신나게 과자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갈매기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갈매기를 실어 본 소감 어때요? 어느새 가까워진 섬이 보이십니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비로운 섬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설레기만 한데요.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이 섬, 도대체 어딘가요? 인천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바로 팔미도입니다. 섬의 모양이 팔자처럼 양쪽으로 뻗어내린 꼬리와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에는 1903년에 불을 밝힌 대한민국 최초의 등대, 팔미도 등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최초의 등대입니다. 거기다 팔미도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무인도인 만큼 자연환경이 정말 청정 그 자체입니다. 너무 맑죠? 팔미도 첫 번째 관광 코스는 바로 해안 생태 체험. 아이들한테 너무 좋겠죠. 무언가 열심히 죽기 바쁜 사람들, 대체 뭘 죽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고등어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빠 엄마랑 바닷가에 왔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네요. 아빠랑 같이 오니까 더욱 재밌습니다. 그래요? 사방팔방 신선한 고등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 이번에는 아빠 아들 간의 낚시 대결. 그런데 노하우로 알려주는 아빠, 이길 생각이 없는 거죠. 아들이 최고니까요. 아, 낚시 원래 평소에 좋아하세요? 자주는 알지만 간혹 가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낚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낚시에 성공한 사람은 바로 태어나서 낚시를 처음 해본 아들이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제법 큰 크기의 우럭을 잡았어요. 와, 빠지겠는데요. 대결에서 일단 1대0입니다. 아들이 1, 아빠가 0. 잡았다. 아들에게 낚시 대결을 질 수는 없다는 아빠들의 비장한 뒷모습.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낚시에 성공한 사람도 바로 아들. 이게 바로 청추어람인가요? 아들들만 주구장창 고개를 낚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우럭, 정말 힘이 넘치죠. 이렇게 아이들이 잡은 우럭만 무려 6마리. 아버지들은 조용! 낚시 대결이 끝나고 아빠들은 아이들이 갓 잡은 우럭을 즉석에서 회를 뜹니다. 와. 왜 해야 되지 이걸? 이거라는 것도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죠. 고개를 못 잡았으니까. 대결을 진 아빠의 모습 왠지 씁쓸합니다. 반면 아이들은 직접 잡은 물고기 맛을 봅니다. 제가 잡은 거라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섬 안에서 찾은 자연의 길, 둘레길이에요. 이쁘죠. 사람들은 시원한 바닷바람과 소나무의 향기를 즐기며 걷고 있네요. 이런 생각 진짜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지. 또 역사가 있는 데 아니에요. 오늘 잘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팔미도의 자랑. 아까 말씀드린 등대입니다. 등대 가는 길이 그토록 아름다웠군요. 등대 가는 길이 너무 이쁘죠?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이자 가보고 싶은 등대 1위로 꼽힌 아름다운 등대예요. 해양 문화유산입니다. 그 역사가 깊어서 100년이 넘은 팔미도 구 등대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고요. 신등대가 새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등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팔미도의 전망은 어떨지 보실까요? 아이들은 망원경을 통해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바로 뭘 보나 했더니 인천의 자랑, 인천대교를 보고 있네요. 거기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무의도입니다. 해발 90m의 등대 전망대에서는 송도, 영종도, 대부도까지 모두 보입니다. 당일치기 여행자들이 떠나고 제대로 팔미도를 즐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14대1 경쟁률을 뚫고
등대원 숙소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게 될 두 가족이에요. 경쟁률이 그렇게 세요? 네, 등대원들의 숙소거든요. 아이들은 처음 와본 등대원 숙소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구경하기 지금 바쁘죠? 네. 특별한 두 가족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두 가족.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섬에는 이 두 가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창문 밖에 보이는 전경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평소 등대원들이 창문 밖으로 바라본 풍경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와, 숙소에서도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치열한데 이렇게 당첨돼서 여기 오니까 정말 우리가 운이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좋네요. 어느덧 팔미도의 태양은 저물어 가고 팔미도의 매력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팔미도를 방문한 두 가족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바로 등대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들과 함께 등대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알게 되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드문 기회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할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등대죠. 등대 구경을 마친 아빠는 저녁 준비 한창입니다. 오늘의 메뉴 바로 삼겹살입니다. 와이야. 구워지는 모습에 침이 저를 나오시죠? 저는 아침부터 삼겹살 땡기네요. 여행에는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매운탕도 지금 얼핏 끓여놨습니다. 우와. 오늘 작은 물고기로 끓여진 매운탕입니다. 그런데 어째 좀 낯선 주방의 모습들. 남자분들이 요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집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당연하죠. 집 나오면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빠 표 삼겹살과 매운탕으로 차려진 진수성찬. 아, 사람 가득입니다. 대한민국 1호 등대가 존재하는 팔미도. 가족과 함께 자연 그대로 보존된 생태환경도 즐겼고요. 아무나 잘 수 없는 등대원의 숙소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당장 동참하고 싶네요. 너무 화목해 보여요. 등대와 함께 바다와 함께 최고의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